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2022년도 이민년 미리 보는 운세 정화일관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빈 칠판을 제가 펼쳐놨어요. 자, 우선은 이번 시간에 할 일주들을 기둥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 항상 여섯 가지 일주가 있습니다. 어떤 일간이든지 이렇게 여섯 가지 일주가 있고요. 꼭이 아래에 있는 지지 글자들을 태어난 날짜에 있는 기둥만으로 해서 참고하지는 마시고, 태어난 달도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를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아니더라도 그냥 같은 정화 일간인데 태어난 날짜만 있는 건데 이렇게 축월에 태어나셨다거나 또는 이렇게 묘월에 태어나신 정화라던가 정화인데 5월달 양력으로 그러면 4월이 되거든요. 이렇게 뱀사 그리고 이제 양력 7월쯤에 태어나시면 이제 이렇게 미월이 되시고요. 가을 양력 9월쯤에 태어나시면 이렇게 6월 그러면 12월쯤에, 아, 그쵸. 12월 초까지니까 11월, 양력으로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가 해월이에요. 이렇게 해월에 타는 정화, 이렇게 이제 여섯 가지 분류를 해서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정화일관이잖아요. 이 정화라는 참 지혜롭고, 정직해요. 그리고 성실해요. 그리고 항상 발전하고 싶어요. 이 정화일관 분들의 모든 대부분의 성향 자체가 참 이제 본받고 싶은 성향인데, 2022년도. 우선은 임수라고 하는, 그리고 아래 지지로는 호랑이 인을 가지고 오죠. 네, 이 임수라는 글자가 사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2022년도에. 왜냐하면 같은 임수가 온다고 해도 임자라던가 임신이라던가 아니면 임진이라던가 요런 연도가 만약에 오게 된다 그러면 임수가 확실하게 강하게 오는 해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를 보는 거니까 임수는 말 그대로 겨울 글자예요. 근데 아래에 오는 지지가 뭐죠? 지금 봄이죠. 겨울의 기운이 약화되는, 즉 뿌리를 두기 어려운 해라는 거죠. 임수 자체가. 원래 임수가 이렇게 임자나 임신이나 임진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글자로 오게 된다면 신약한 정화분들께는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건강이 약화된다거나 직장 자체도 흔들흔들 할 수가 있는 해라는 얘긴데 이번에 2022년도에 오는 해는 이민년이기 때문에 나를 더 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해가 아니라 이 타격할 수 있는 임수가 굉장히 약화돼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입장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은데, 우리가 임수 하나만 두고 보자면 정관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항상 잘하는 행동이 있죠. 운세 방송할 때마다 동그라미 그리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요. 원래 정화 입장에서, 정화일관 입장에서 지금 이번에 오는 것이 약하디 약한 임수인데, 이 임수가 바로 여기 있는 관에 위치해 있는 글자거든요. 즉, 정관이란 말이에요. 이 정관 자체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발전하는 거. 예, 이 글자가 그냥 이제 오는 거예요. 이 글자가 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1년에 12달이 있잖아요. 1년에 12달 있으면, 이제, 신약한 정화분들, 신강한 정화분들, 다르게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신약한 정화분들은 어떤 케이스냐면, 말 그대로 자신에게 힘을 보태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화의 기운 자체가 약해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뭐 겨울 글자라든가 가을 글자가 좀 많은 분들이 이 신약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신강한 경우는 여름에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호랑이 글자라든가 갑목이 튼튼하게 뿌리를 두고 있다거나 그런 형태가 신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 12달 중에서 양력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양력 세대니까. 이민년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2월 초부터. 그런데 임자월이라고 해서 나중에 쭉쭉쭉쭉 흘러가시다가 12월쯤 돼서 들어오는 그 달이란 말이에요. 임자월. 2022년도 12월 달 양력으로. 이때 이 임자월이 들어오면은 원래 1년 전체는 이민년이었기 때문에 크게 타격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자월이 왔을 때가 이제 드디어 숨죽이고 있던 임수가 잠깐 고개를 들어요. 잠깐 한달 동안만. 그렇게 되면은 운의 고비가 올수 있단 말이에요. 신약한 분들께는 이 인트로 과정 꼭 듣고 건너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일주만 딱 클릭해서 보시면은 많은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22년도 아까 2월달이요. 12월이 고비라고 한다면 첫 스타트가 양력으로 2월달.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지우고. 자, 신약한 정화분들 잠깐 중요한 얘기 들을 건데, 양력 2월달. 12월달이 고비라 그런다면 그 앞에 우리가 첫 스타트할 때 양력 2월달에는 이민의 이민이라고 하는 같은 글자 건단 말이에요. 임수 임수 왔는데 뿌리 못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임수가 당연히 뿌리 못해요. 뿌리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인인이 오잖아요. 인인이 오면은 인오술이라고 하는 이제 사주 기초 공부하실 때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인오술이 바로 화의 운동, 즉 정화일간에게는 비경 겁제의 힘을 보태어주는 운동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이렇게 2월달이 되면은 정화분들께는 유리한 상황으로 갈수 있는, 즉이 임목 자체가 병화를 품고 오거든요. 병화를 품고 오기 때문에 지지 운동에서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짜증나고, 직장에 일하러 가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또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나한테만 일 떠넘기는 것 같고, 여기서 진짜 뭐 어떻게 탈출하고 싶은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결과 자체가 2월달 마지막 하반기에 흘러갔을 때, 3월 초까지의 운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주 좋아요. 과정은 힘들어요. 하지만 결과는 아주 좋아요. 그게 양력 2월달이라는 거예요. 신약한 정화분들께. 신약하다는 건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목생활을 해줄 수 있는 목이 튼튼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비경겁제의 화 기운들이 튼튼하게 있다는 거, 지지에까지.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나셨다거나 아니면 생시 자체가 튼튼하게 점심시간이나 오전 10시 전후로 태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결과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신강한 분들은요. 칠판을 좀 바꿔볼게요. 신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스타트가 2월달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민의 이민월이 들어왔단 말이죠. 2월 초부터 양력으로 경칩 들어오는 3월 초 전까지 이렇게 이민의 이민월이 들어왔을 때 역시 인오술 운동을 하게 되죠. 이 병화를 끌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화 운동을 하죠. 자, 이는 무조건 인오술로 가는 운동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비경겁제가 커진다는 것은 신강한 정화분들께는 안 그래도 목화 기운이 강한데 화가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경쟁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재성이나 관성을 잘쓸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또 심해질 수가 있고 간섭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경쟁, 그다음에 간섭 이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2월달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본인에게 금이 바로 재잖아요. 금이 바로 재성인데 이게 깨지는 게 바로 이 인에서 깨져요. 봄에서 깨져요.
가을이 나한테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진다고요? 봄에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파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금전 얘기뿐만이 아니라 부인의 이야기도 돼요. 배우자. 배우자와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2월 달에. 아니면 금전 문제, 직장 문제, 관제 수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2월 달이에요. 2월 초에서 3월 초까지. 그러면 아까 신약할 때 말씀드린 12월 달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12월 달도 볼게요. 양력으로. 그렇죠? 정확하게는 11월. 그건 해월이고. 죄송합니다. 양력으로 해월 지나서 12월 초. 12월 초에서 1월 초가 되겠네요. 양력으로. 그러니까 해자축이거든요, 겨울이. 겨울이 해자축인데 음력 말고 양력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11월 달 시작이고 여기가 12월 달 시작이고 추월이 1월 달 시작이에요. 양력으로. 저도 말씀드리면 헷갈릴 뻔했는데 어쨌든 이 12월 초에서 1월 초에 들어오는 게 임자월이거든요. 임자월이고 우리가 지금 이민년이죠. 그러면 요때 이 임자월에 신강한 분들께는 신강정화 이제 이 자가 오면서 신자진 운동을 하고 관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술을 끌고 오죠. 술을 끌고 오고 재관이 이때 잠깐 상승을 해요. 잠깐 풀려나요. 계속 압박을 받다가 그래서 1년 내내 고전을 하시던 분들, 신강한 분들은 기회가 잘 찾아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겨울에 이제 이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기회가 찾아오고 그 전에 2월 달 초에는 나쁘지만 어쨌든 잠깐 기회를 만회를 할수 있는 것이 겨울이 돼서 괜찮아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재와 관을 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정화 입장에서 다시 동그라미를 그리면 여기가 재성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관이에요. 관은 정화를 제압하는 것이고 정화가 다스리는 것이 바로 재성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금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정재가 경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민년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민년 맞이하게 되고 이 호랑이 인이라는 이 환경지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절지.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환경지 자체만 봤을 때. 그리고 편재도 그래요. 편재도 신금이란 말이죠. 이민년의 호랑이 해에 똑같이 저희가 봤을 때 태지니까 절태지에 놓이잖아요. 재 자체가. 그러니까 활동성 자체가 위축이 된단 말이죠. 정화분들 전체가. 뭐 관성은 뭡니까? 관성은 순대. 관성은 순대. 정관이 임수잖아요. 그리고 편관이 계수예요. 그러면 호랑이 인이라고 하는 이 환경지 자체에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임수는 해자축에서 왕성하고 이제 병사묘, 즉 기운이 쇠지, 그러니까 쇠락을 한다는 거죠. 병지에 놓이고 이게 호랑이 이민년이 들어와서 역시 똑같은 자리에서는 편관은 목욕지에 놓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흐름입니다. 관성 자체가. 이렇게 재관 자체가 힘을 못 쓰는 데다 보니까 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제 화의 기운이 필요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화의 기운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먼저 스타트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화는 여름에 가장 강해요. 그래서 그 스타트가 바로 이민년의 인이라고 하는 환경지에서 스타트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라스트가 되는 자리가 신유술의 술에서 불씨가 꺼져요. 그래서 그 스타트하는 것이 바로 이민년의 이 해고, 이민년이라고 하는 이 자체의 지금 이 환경을 보시게 되면 품고 있는 지장간이 무토, 그리고 이 뜨거운 화가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하는 스타트의 장소가 되는 거니까 병화가 이렇게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갑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장간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여기 무토는 상관이고 그리고 병화라는 것은 겁재이고 그리고
그리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인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목생화가 잘 되는 이 호랑이 환경지를 끌고 옴으로써 신약한 분들께는 어찌되었던 여러 가지 기회를 또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마음을 동하게 하는 작용으로 일어납니다. 문제는 정화일간 입장에서 이 이민년의 임을 만나다 보니까 정화가 임수를 만나게 됨으로써 정임합이라고 하는 목으로 달려가는 즉 인성작용으로 내가 평상시 하던 재관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성으로 묶여버리는 작용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 하던 것들을 안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일주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신강한 분들께는 조금 더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기회를 가져오기는 하는데, 운적인 고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일주별로 좀 들어보시면은, 아, 나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정화가 가장 잘쓸수 있는 글자가 가을과 겨울 글자예요, 원래. 근데 이제 호랑이 환경지가 오다 보니까 신약, 신강을 떠나서 월운과 전체 운을 계획을 아주 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천간과 지지 모두에서 인성화 작용이 정임 한목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고, 호랑이에서도 병화라고 하는 겁재를 품고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자가 늘내 주변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푸념하시면 안 되고, 힘들다고 투덜거리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똑같은 자세에서 그 사람에게 맞받아치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첫 번째로서 정축 일주를 살펴볼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자, 정축 시작. 자, 정축일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정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삐뚤삐뚤한데. 자, 이게 정화일간 이해를 돕기엔 동그라미입니다. 저는 신강신약 뭐예요라고 여전히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제 방송 꾸준히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계속 들어보시면 얘가 무슨 말하고 있나. 가만히 듣기만 들으셔도 대충 좀 흐름은 귀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정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월에 태어난 정화도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이 정축의 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형태는 해자축에서 건너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형태는 관의 역할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축이라는 글자 자체만으로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식신입니다. 식신이고 이제 제가 또 잘하는 행동 있죠. 개, 신, 기 이렇게 세 개의 지장간을 품고 있어요. 천간 글자들을 가지고 있죠. 쭉 보시면은 지금 개수가 편관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금 편재이고 기토 식신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이렇게 품고 있고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이게 임묘지 환경이에요. 임묘 환경이에요. 임묘지 환경이고 이 축이라는 글자 자체는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금, 즉 재성의 창고예요. 금기운의 창고라고 볼수 있어요. 금을 품고 있죠. 아주 침착하고 이 정축일주 분들이 아무래도 축이라는 그 안정적인 식신, 즉 밥그릇이라고도 저희가 생각을 하는 돈을 볼수 있을 만한 이 식신 밥그릇을 깔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분명하고 축 자체를 이제 부동산의 어떤 문서원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만큼 관장하고 있는 이 능력이 커요. 힘이 커요. 그래서 성격이 아주 분명해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확실한 걸 좋아하시고, 좀 빨리빨리 결정하시는 걸 선호하는 타입이세요. 느리느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성격하고는 정반대예요. 빨리빨리 결론 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특히 결혼이라던가, 또 이사 문제라던가, 본인의 어떤 경차서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인이나 친구나 직장에서의 본인에 관련된 문제들을 결정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굉장히 빠른 걸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 이제 자잘한 것들은 실수 없이 좀 빨리빨리 잘 하시는 편인데, 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정축일주분들은 항상 좀 멈추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좀 많이 시장 조사나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좀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내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안 잡아먹어요, 누가. 계속 지나온 걸 생각해 보시면 정축일주분들은 그런 조심성이 좀 요구가 되는 분들이신데, 글자를 제가 쭉 풀어서 적은 이유가, 이제 올해가 2022년도잖아요. 이제 해가 바뀌게 되면 2월달부터 양력으로 정관인 임수가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임수 자체는 지금 뿌리가 약하긴 하지만 어찌됐던 이 호랑이해가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죠. 이 호랑이는 정인의, 여기 목이 있으니까 정인이라고 하고, 육친으로는 무토, 그리고 병화, 그리고 간목,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요. 지장간으로. 무토가 상관이고, 병화가 정화 입장에선 겁재죠. 그리고 정인이라고 하는 이 간목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만났단 말입니다. 이 기둥끼리 만났는데, 가만히 보시면 눈치 빠른 분들은 다 보이실 거예요. 서로 지금 천간끼리 합의되는 애들끼리 만났어요. 다 그래요. 세 개가 다 그래요. 무계합, 그 다음에 병신합, 그 다음에 갑기합. 그러니까 겉으로는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어쨌든 정축 기둥을 가지고 있거나 축월에 태어난 정화일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민년 2022년도를 만났을 때 뭔가 비밀리에 준비하시거나 비밀리에 사업을 추진하시거나 사람들에게 내가 돈 벌고 있다는 거, 뭐 사업 추진하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을 공표하지 않고 심지어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겉으로는 전혀 티가 안 나고 비밀리에 막 뭔가 이제 계속 준비를 하시고 서로서로 모두 암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온 이 목이, 임목이 바로 내 식신을 치러 들어온 글자거든요. 천간지지가 모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목의 기운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60년 만에 들어오는 목이다 보니까 이 목이, 이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목 자체가 정축에 아주 소중한 이 식신인 축토를 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적으면 목국토예요. 목국토가 되니까 식신이 당연히 분괴가 되는 해란 말이죠. 식신분괴가 되다 보니까 자신의 기술,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질 수 있어요. 무가치. 즉, 직장을 떠나거나 직종을 바꾸는, 직종 변경을 하게 되는 해가 될수 있고,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이 진로를 바꾸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이제 전공을 했던 자식이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유학 생활이. 그래서, 엄마, 나 한국에 들어가서 다른 거 할래요. 이 바이올린 실증 나서 그만할래요.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진로를 바꾸게 될수 있다는 거죠. 식신에 대한 인성의 타격으로 인해서 다른 학자의 길을 간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된다거나,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변경 작용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꼭 여성 경우뿐만이 아니더라도 부하 직원, 그러니까 조직을 지금 현재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본인이 정축일주인데 사장님이다, 대표님이다. 지금 현재 어떤 가게를 이끌고 있는 대표다. 그렇다면 내 아래에 있는 이 여러 직원들을 계속 이렇게 리드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급격하게 상호를 바꾼다거나 또 회사의 어떤 대표 이름 자체를 변경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 컨텐츠 자체를 아주 큰 변화를 꾀할 수 있어요. 사업의 변경 자체를 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급하게 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결정을 내리신다거나 또 서로서로 암합을 하다 보니까 크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강한 정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또 따져봐야 되겠죠. 신강하다 하시면은 올해 목운이 들어와서 불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재관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 겨울이 올 때까지는 결정을 좀 미루시는 것이 좋겠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기회가 많이 들어온 해다 보니까 고비보다는 좀 편안해지는 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움직임을 벌일 수 있는 것이 정축일주
혹은 축월에 태어난 정화일관분들의 변화로 예상이 되고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임수가 뿌리를 둔 해가 아니다 보니까 신약한 분들은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버리지는 마시고 정축 기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자체는 올해 계속 새로운 쪽으로 에너지를 쓰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은 좀 답답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에 계속 몰입을 하시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정축은 했고 이제 정묘로 넘어갈게요. 자, 정묘 시작. 자, 정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토끼가 지지로 있는데 묘월에 태어난 즉 양력으로 3월 초에서 4월 초에 해당되거든요. 이 달에 묘월에 태어난 정화일관 분들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인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일관 입장에서 병지 환경에 놓인 자리고요. 이렇게 을목 편인을 지장간으로 가지고 있죠. 재주가 아주 많아요. 토끼를 갖고 계신 이분들은 아주 개성파고 재주도 많고, 그러니까 화초의 이 묘를 갖고 있는 묘가 보시면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아주 귀엽죠, 토끼 자체가. 우리가 동물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 자체가. 근데 정화도 음화고 그리고 묘도 음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올해 2022년도에 이렇게 임인이라고 하는 임인 양의 기운이 크게 모근으로서 들어오는 것은 상당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정묘 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해요. 소설책 한권다못 끝낼 수도 있어요. 이분들 이야기를 다 들었다 보면은. 아무래도 축축하게 젖어 있는 물상이다 보니까 그 불을 피웠을 때 목생활을 시키게 되면 목생활이 안 되는 묘를 깔고 계신 상황이라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지금 내 부인, 부부 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머니하고 내 부인이 사이가 나쁠 수 있는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 기둥 자리가. 그래서 자리 깔고 있는 자리가 내가 편안한 게 아니라 불편해요. 항상 세상에 대한 의심, 나 자신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늘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묘가 지금 보면은 2022년에 이민이라는 기둥으로 인해서 임수는 뿌리를 하지 못한다 그랬고, 모근으로 크게 목국을 이루게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 목화가 된다는 거죠. 묘에서 인으로 가는 목과 인에서 목으로 가는 상황은 다릅니다. 묘에서 인으로 가는 것은 목생화가 가능합니다. 목생화 가능하다. 그것은 식상이 아니라 그렇죠. 정화에게 힘을 보태준다는 거죠. 목생화로 인해서. 보태주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화해의 기운이 필요한, 불씨가 필요하고 따뜻한 화기운이 필요한 신약분들께는 아주 좋은 해가 될수 있어요. 특히 정묘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묘분들은 더 좋은 거죠. 올해 아주 좋은 해라는 거죠. 신약한 분들, 화기운이 필요한 분들. 보면 이제 신약한 분들이 거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자수를 갖고 있다거나 자수, 해수, 축토 이렇게 갖고 있는 정묘일주분들. 거의 이제 신약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신강한 분들. 그 반대겠죠. 신강한 분들은 이제 호랑이, 그다음에 뱀사 이런 글자들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신강한 쪽이신데 이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삼재천을 조심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분들 세 가지가 깨질 수가 있는 해거든요. 이렇게 목이 심하게 들어오면은 식상, 그다음에 재, 관 이런 것들이 힘을 못 써요. 신강한 정화분들은 그렇게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생계, 대출이 안 된다거나. 또 직원을 빨리 뽑아서 일손을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데 잘안 돼요. 또 어렵게 구한 사무실이나 공장이 너무 세가 세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좋다고 한이 신약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기회까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싼 사무실을 구해다 주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을 소개를 해준다거나 정말 좋은 인맥을 이렇게 내가 고생을 덜 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한 정묘분들께는 큰 기회가 들어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정사로 넘어가 볼게요. 정사 시작. 자, 정사일주를 한번 보시면
같은 화죠. 얘는 이제 정화일간 자체는 음인데 화는 속은 속과 겉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양으로 표시를 해둔 상태고 이걸 겁재라고 합니다. 겁재라고 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글자들을 뜯어보면 무토 그리고 가을 글자를 끌고 왔고 병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무토는 바로 상관이죠. 그리고 경금은 정재이고 병화는 겁재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제왕지 자리에 이렇게 정화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태로는 정관임에 2022년도 임수가 뿌리가 약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임인년. 그래서 결국은 목원으로 하게 되는 인성운동을 이제 올해 들어오게 되는데 인사신이 딱 보이실 거예요. 정인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인사신의 인사형이 걸렸습니다. 형. 인사형이 걸렸어요. 여기 일단 병화가 있잖아요. 호랑이에도 당연히 병화가 있죠. 무토, 병화, 갑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갑목 정인, 그다음에 병화 겁재, 상관. 여기로. 여기도 병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형이 오게 되면요. 빨간색이 잘안 보여서 그냥 흰 글씨로 적을게요. 화의 에너지가 거의 증폭되고 폭발합니다. 이거 자체가 목이라니까요. 이민 기둥 자체가 목이에요. 목운동을 천간에서도 하고 지지에서도 목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상반기 오자마자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2월 달부터. 당연히 아직까지는 양력 2월 달 초가 되더라도 영하 5도인 지역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아직 춥단 말이죠. 그래도 인오술 운동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거 정말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강신약 여부를 떠나서 이 정사일주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양력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태어난 4월에 태어난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화기운이 확 하고 이렇게 쓰나미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제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또 어떤 차량으로 인한 대중교통으로 인한 접촉 사고부터 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가스 그다음에 화재 폭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 사고 조심하셔야 돼요. 현장직뿐만이 아니더라도 가정집에 다 인덕션 다 있잖아요. 애완동물 아니 반려동물 저도 강아지 키우니까 반려동물 키우시고 또 어린아이들 관리 잘 하셔야 되시고 이런 것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남녀노소 제가 주의해야 되는 거, 이 화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일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보는 눈 있잖아요. 요즘 미용 목적으로 쌍꺼풀 수술도 많이 하시죠?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했는데 이 눈을 이제 수술을 해야 될것 같은데 미용 수술, 성형 수술 이런 것도 사주로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이거 해도 될까요? 칼을 대도 되는지 아마 무서워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일은 이럴 때 조심하시는 거죠. 화기운이 폭발하게 되면은 눈과 관련된 미용 목적이던 아니면 뭐 백내장, 녹내장 이런 병증 증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던 수술을 했을 때 이게 형이 걸려 있잖아요. 시끄럽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손댔던 일을 다시 이해가 끝나기 전에 다시 손을 대야 되는 거죠. 요거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정사 기둥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어도 막 퍼져요. 그만큼 인정이 좀 많으시고, 근데 이제 그만큼 과시하시는 성향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날카로운 말도 좀 잘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처 주는 말 같은 거 화기가 폭발하는 애니까 더 조심하셔야 되시고 항상 이야기를 할때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 하나에 꽂혀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 올해는 이게 폭발하고 단발적인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애니까 내가 조금 누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항상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사실 겉으로는 센 분들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냥 보통 평범해요. 평범한데 굉장히 속이 단단하신 분이세요. 웬만한 일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으시고, 멘탈이 좀 강한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단단하다 보니까, 이성 배우자 운, 연애 운이 굉장히 좀 약하세요.
대화는 잘 되지만, 또 온라인상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막 메시지 같은 건잘 주고받지만, 막상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입장으로서 만났을 때, 이제 좀 사랑의 그런 진도가 잘안 나가신다거나, 뭔가 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정사일주 분들이 좀 많이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찌됐든 2022년도에 본인의 이 강한 성향이 더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고, 본인의 성격 변화가 없다 그러면 주변에 이상하게 사건, 사고가 들어오는 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건강 조심, 그리고 주변에서 괴롭히는 일들, 뭔가 이제 검문, 불시에 이렇게 나를 간섭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조직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가,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서만 이번 감사에 조사를 받게 됐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평소 분열될 일이 없는 팀인데 갑자기 올해 어떤 관제처럼 감사를 당하고 팀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강신약은 이 형이 들어온 해이기 때문에 인트로에서 이미 들으셨다 생각하고 다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사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거. 칼 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술 같은 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는 해니까 행동 조심, 말 조심.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정미 기둥으로 넘어갈게요. 정미 시작. 자, 정미는요. 여기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아까 정축일주 할 때처럼 이 정미라는 기둥도 보시면 식신을 이렇게 일지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7월달에 태어난 미월에 태어나신 정화일관분들도 같이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미토 속에는 우선 본인의 글자인 정화 비견을 품고 있고, 그리고 을목이라고 하는 편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식신이 이렇게 본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수가 이민년으로 들어왔지만 뿌리가 약하고 거의 없고, 임수정관이 천간에서 형태로 들어왔고, 정인인 인목이 이렇게 지지로 들어와서 깔고 있는 글자가 또 무토, 그리고 병화, 감목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본기가 정인 감목이고, 겁재 병화도 있고, 상관 무토도 이렇게 세 운으로 들어왔죠. 가만히 보시면 정미 기둥 자체를 가지고 계신 이분들은 인성의 창고예요. 책임감이 아주 강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말을 좀잘 믿어줘요. 그게 연애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을 잘안 하고 직장 다닐 때는 좀 불리할 수가 있는 게 고집이 굉장히 있으셔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융통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도 관대지다 보니까 정화일관 입장에서 관대지다 보니까 의욕이 굉장히 넘치는데 그 반면에 이렇게 식상이 본기가 식신이죠. 그래서 배우자 운이 또 불리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신데 촉이나 직관도 매우 강해서 이제 감수성도 좀 예민하신 상황인데 이 미토는 형태는 토지만 토생금이 잘안 됩니다. 미토가 다른 토였다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 해가 들어오게 되면은 재물에 대한 손해가 어떻게 될지를 항상 이제 보셔야 됩니다. 꼭 호랑이가 아니더라도 몇 군데 봐야 될건 있지만 이 호랑이가 들어오면서 일단 재성의 위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토를 깔고 계시다 보니까 늘 재물에 대한 갈증이 있거든요. 재물에 대한 갈증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갑기 합이 지금 보시면 바로 보이실 텐데 갑기 암합이 이루어져서 아 토가 토생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갑기 합 토로 인한 암합이 되더라도 암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떤 화생토 이렇게 작용이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작용이 되기 힘들고
식신이 당연히 타격이 있어요. 미가 껍데기이긴 하지만 토거든요. 그래서 미토, 토. 말 그대로 토가 들어왔죠. 이렇게 토가 들어왔는데, 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성이, 그것도 천간지지에 인성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바로 목국토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식신 타격이 있어요. 식신의 타격은, 이게 타격이 돼버리면 재성에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재성을 잘 쓰면 다행이죠. 근데 재성에 대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 또 아이디어로 먹고 사시는 분들, 뭐 기획팀에서 일하시거나 또 어떤 직장에서 이제 계속 컨텐츠를 생산을 해내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강신약에서 꼭 갈린다기보다는 이 기둥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미토가 목국토로 인해서 붕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육친의 희생이 상당합니다. 800명, 9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늘 이게 리드를 하고 계신 상황, 또는 교사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학생을 이끌어야 되는 교수의 입장에 계신 분들도 올해 상당한 좀 고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환경이나 제도 자체가 계속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일에 집중을 잘 못하고 계속 다른 쪽에 한눈을 팔 수밖에 없는 영역이 생기는 것이 이 정미일주 혹은 미월에 태어난 정화분들의 숙제가 될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일금, 저거 일금, 이력서도 막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고, 또 승진이 될줄 알았는데 승진해서 이렇게 경쟁에서 밀린다거나, 또 예상외로 약속받고 있었던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계속 연기가 된다거나 기약 없이 미뤄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서 기다리셔야 되고, 다른 쪽으로 한눈 파시면 안 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좋으신 게, 이제 미 입장에서 인을 맡게 되는 거니까 귀문도 생기죠. 당연히 귀문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고, 성격 자체도 다른 사람들과 융화가 잘안 되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미일주 분들은 조금 더 주변에서 많이들 챙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기둥이 정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유 시작합니다. 시작. 정유일주는 편제를 깔고 있죠.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동그라미 또 그립니다. 천을 기인 글자기도 하죠. 이게 정유일주, 정유일주 할때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정유, 이게 이 유를 월로 깔고 있는 분들도 같이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신금 편제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생지입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사지가 되는 거지만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장생지가 되고요. 천일기인 글자가 되기도 하고, 유라는 이 신금을 품고 있는 칼날 자체가 말 그대로 칼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은 무서워요. 정유 이 기둥 갖고 계신 분들 고집이 무섭고 고집도 세고 무섭고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이제 하려고 하시는, 일을 버리고 추진하시는 능력도 이제 날카로운 상황인데, 이 유금은, 여기는 이 재성이잖아요. 근데 이 유금이 금생수가 안 돼요. 관을 끌고 오지 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명예를 획득하는 어떤 그 비정규직이었다면 정규직으로 가기까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사주 구성이 조화롭지 않다면, 일반적인 구성일 때 그렇습니다. 명예로까지 가는 구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분들이세요. 신약한 경우에. 근데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 즉 화가 튼튼한 분들, 화가 과하고 목이 과하고 튼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운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데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원국에 축이 하나 있으면, 소띠로 태어나거나 양력 1월달에 태어났어서 소달이거나 아니면 축시에 태어났다거나 이렇게 축이 하나 더 있게 되면은 유하고 축이 금에
구성을 이루게 되죠. 유축 합으로 인해서 금이 되잖아요. 금국이 되면 제국이 되는 거예요. 제국을 이루게 되면은 재성화로 인해서 내가 또 재를 가지고 관을 끌고 올수 있어서 자신의 명예, 승진 이런 것들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한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신약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관의 역할, 즉 명예를 끌고 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호랑이가 이민년에 정관, 정인의 호랑이를 끌고 오게 되면 인유가 만난 거잖아요. 유 입장에서 인을 만났기 때문에 편재 입장에서는 이 유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자리예요. 원진도 되고, 편재가 우선은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편재 유가 타격을 입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유 자체가 칼날이 되기도 하고,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도 됩니다. 무너진다는 거죠. 내 부인과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분이 싱글이다. 남녀노소 싱글이면은, 여기 보면 우선은 편재 신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병화가 있죠. 병화가 겁재. 그러면 병신이 서로 이렇게 암합을 하게 되잖아요. 암합을 하게 되면 상황이 안 좋으신 경우에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상한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암합의 작용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좋은 사람 만나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운이 안 좋을 때는 그만큼 타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상황이라 그런다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절지 현상으로 해서 금전운에 전환이 생길 수가 있고,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전 회사와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발돋움을 할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본인의 생전 하지 않던 분야로, 인문학을 하고 계셨는데, IT 쪽으로 공부를 해서 회사 전업을 꿈꿔본다던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정유 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기술직으로 전환을 꿈꾸신다는 거죠. 아니면 동업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결정을 하실 때, 아무래도 편재, 활동성이 위축되는 거다 보니까 방향을 정말 잘 잡으셔야 됩니다. 편재 타격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동이 걸린다는 거죠. 뭔가 자꾸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간섭이 들어오고, 잘될것 같았는데 무너지고, 끊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내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고집을 부리지 말고, 내 고집 때문에 손해를 버리기보다는 무엇을 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올해를 잘 넘길 수 있을지 공부를 하면서 지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아무래도 인성의 운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활동성은 위축이 되지만 자격증 같은 거 괜찮거든요. 그리고 윗사람들의 조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쪽으로 상담을 한번 받아서, 그러니까 사주 상담 말고 선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회사를 소개시키는 교수님과도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업계 선배랑도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신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원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사람 같지가 않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소원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서로 대화를 좀더 많이 가지는 노력도 필요하십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정해일주 들어갑니다. 정해 시작. 자, 해월에 태어난 정화일관 분들도 같이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정해 일주는 관성, 즉, 정관을 깔고 있습니다. 정관 깔고 있고, 태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해월에 태어난 정화도 그렇지만, 이 정해 일주 분들은 사람들의 호감을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실제로. 깔고 있는 글자도 보면은, 무토, 상관, 그 다음에 갑모, 정인이 있고 임수라고 하는 정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목운동을 하는 해가 들어왔어요. 뿌리가 뭐 임자나 임신이나 임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임수가 정관으로 들어와도 정임 한목의 운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상황이라서 임수가 거의 힘을 쓰기 힘든 해고 정인 목이 오히려 힘이 커집니다. 임목은 정화일관 입장에서 사지 환경이지만 품고 있는 글자를 보시게 되면 무토 상관 병화 겁재 그다음에 갑목 정인 이렇게 지장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딱 바로 보시면 이렇게 임수와 병화가 서로 지금 충돌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 정관은 남편일 수도 있지만 여자 입장에서 애인도 될 수가 있고 또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운도 되죠. 인해가 서로 만난 해예요. 해가 인을 만나게 됩니다. 해가 인을 만나게 되면 해가 우선은 인성국으로 목으로 흡수가 됩니다. 인의 합이 되기 때문에 해가 확실하게 인을 좋아하고요. 이 해 자체가 안정을 이룹니다. 기혼자는 이성을 조심하셔야 되세요. 결혼을 하신 분들, 남자든 여자든 오래 그렇습니다. 정의 일주나 해월에 태어난 이 정화분들은 계속 이성에게 흔들리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대인관계가 넓지 않아요. 자기 사람들과만 소통을 하고 지내는 분들이시고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부인과 자식 혹은 이제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과 자식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양력으로 7월달 2022년도에 정미년 맞을 거예요. 정미년이 이 이민년에 양력으로 7월달에 이 정미의 미도 정화를 품고 오거든요. 그리고 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가지고 와요. 관인상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7월달에 관인상생이라서 아주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은 불이 너무 많은 정화분들, 목이 많거나 불이 많은 신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저 7월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인데 없는 말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내가 해명을 해야 된다거나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는 여러 다수의 무리에 의해서 내가 희생을 당하거나 왕따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왕따나 억울한 일. 이게 신강한 분들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신약하신 분들은 관인상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미규문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게 미월 자체 7월 달에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을 받는 쪽이니까. 그런데 관과 겁재, 정관, 그렇죠? 임수하고 이 병화 겁재하고 서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니까 내 자식 입장에서 내 자식이 있는 안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과 연관된 또 다른 어떤 좀 머리가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이제 신강 쪽도 그런 성향이 강하시겠죠. 그래도 6월 초에서 7월 정도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칠판 모자라니까. 이게 시간만 여러분하고 좀 다르지 녹화만 할 뿐이지 사실 실시간 방송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사주를 하나 지금 그냥 임의로 천간만 빼고 지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게 호랑이띠라고 하고 지금 임목 얘기를 하세요. 목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오미 6월달 생으로 만들어 볼게요. 5월이라 하고 지금 정해일주니까 정해 그 다음에 인오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술실험 만들어 볼게요. 저녁 한 8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만들면은 여기 보시면 인오 화국을 이뤘어요. 거기다가 인오술 운동이니까 술시에 타니까 화운동이 더 세죠. 근데 정해일주예요. 정해일주인데 이렇게 그 화가 많은 상황인데 이민년이 왔잖아요. 그러면 인오술이 돼서 화의 이 비경겁재 운이 더 커지는 거죠. 화에너지가 더 커져요. 그렇게 되면 이분이 신강한 쪽이니까 신강한 정해주 화운동이 큰 이 상황에서 그런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신강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억울한 일 또는 왕따 또 뭐가 있어 관제 없는 일 그러니까 뭔가 해명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기운 관이 이 화의 기운의 증폭으로 인해서 관성인 수 자체가 희생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여섯 기둥들의 간단간단하게 2022년도 이민년의 해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쭉 풀어보았고요. 좀 두서없고 좀 랜덤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은 있었지만
좀 전달할 만한 중요한 이야기들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 일주들의 성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는 제가 지금 다 담아드렸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임수분들은 뭔가 너무 다른 쪽으로는 눈 돌리지 마시고, 아, 이게 방향이 맞나? 한 번은 의심을 하시라는 거죠. 그만큼 임수가 이제 힘이 약하긴 하지만 인성으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수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특히 토끼 묘를 갖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묘월에 태어난 정화라든가 하시게 되면은 아까 정묘일주처럼 묘가 그 10월달쯤에 양력으로 10월달쯤 되면 수월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호랑이 해가 들어와서 수를 들게 되면 또 인오술 해에다가 그 토끼 묘가 이렇게 묶여요. 묶이게 되다 보니까 자꾸 멈칫멈칫하거든요. 하시는 일 진행자 시원시원하게 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생길 수가 있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간섭도 좀 많을 수가 있고, 정화분들 입장에서는 인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이 생길 수는 있어요. 특히 식상. 인성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식상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 식상이 용신인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많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 해입니다. 그래도 정화분들은 꼼꼼하시고, 또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성격 자체가 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저희 2022년, 23년, 24년도 쉽지 않은 해지만, 많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잘 보고 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저는 다음 무토일간 때 뵐게요. 고맙습니다.